안에 이렇게 상견례 비슷하게 이렇게 갔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가로등 밑에서 저를 이렇게 처음 봤어요. 처음 대만에게 가로등 밑에서 네. 밤에.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어둡침침하잖아요. 네. 근데 네. 어? 생각보다 괜찮다. 너무 괜찮고. 괜찮잖아요. 어,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네. 환한 불빛 밑에서 보면서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보고 평생 이걸 보고 살 수 있게 되고. 주로 밀가루 못 먹게 하고 튀긴 거 못 먹게 하고 이제 채소랑 막 이런 위주를 먹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막 인스턴트 되게 먹고 싶어하고 몰래 먹고 과자 좋아하고 그리고 막 탄산수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고발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오지원입니다. 네, 저희 아내 우리 박상미입니다. 와이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형수님이 진짜 너무 예쁘시잖아요. 형수님. 근데 진짜 개그계에서 미녀와 야수 커플로 유명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제가 들은 거로는 결혼 전에 장모님께서 오지원 선배님 얼굴 보고 오열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얼굴을 보고 오열까지야.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상견례 비슷하게 이렇게 갔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가로등 밑에서 저를 이렇게 처음 봤어요. 처음 대만에게 가로등 밑에서 네. 밤에.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어둡침침하잖아요. 네. 근데 네. 어? 생각보다 괜찮다. 너무 괜찮고. 괜찮잖아요. 어,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네. 환한 불빛 밑에서 보면서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보고 평생 이걸 보고 살 수 있게 되고 저희 어머니가 약간 좀 외모 지상주의가 네. 있으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오지원 씨 굉장히 듬직하고 그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 후배인데요. 네. 네. 얼굴 보고 평생 살 수 있겠냐. 네. 당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미 그때 콩깍지가 쉬웠어요. 네. 얼굴도 결혼한 건 아니라서 네. 너무 외로워서 외로울 때 공약을 해야 돼요. 아~ 원래 직업은 또 사회복지사였대 보더니 아, 아시죠? 모르세요? 근데 사회복지사에서 정신병원 사회복지사에서 옛날 은평 시립병원에서 시립정신병원에서 이제 아, 사회복지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회 큰 공헌을 하나 하셨네요. 진짜. 네, 평생 복지를 네. 좀 하고 있어요. 우와. 아마 지원복지사로 사회복지사에서 지원복지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보는 게 민영화 야수인데도 은근히 잘 어울려요, 그죠? 엄청 아, 그렇군요. 알콩달콩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체크타임은 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아니, 제가 이제 대기 식단 관리를 다이어트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네. 뭐 혈관 질환 안 좋고 뭐 어디가 뭐 내장이 안 좋고 해서 이제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식을 엄청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밀가루 못 먹게 하고 튀긴 거 못 먹게 하고 이제 채소랑 막 이런 위주로 먹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막 인스턴트 되게 먹고 싶어하고 몰래 먹고 과자 좋아하고 그리고 막 탄산수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고발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 아내의 노력에도 오지은 씨의 위 건강이 망가진 원인이 궁금합니다.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타임. 오, 집 너무 좋다. 아, 예쁘다. 오, 진짜. 아주 진짜. 있게 아, 뭐. 네. 북카페 같아요. 예. 집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진짜 엄청 좋아 보인다. 오, 진짜. 아, 너무 예뻐. 아유, 귀엽다. 아.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아빠가 오면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학교 아침에 등교 시키고 왔어요. 탄산수를 좀 먹어야 돼. 안 돼. 아이고, 오자마자 또 탄산수. 저기 미지근한 물이 몸에 좋은 거야. 여보, 난 항상 얼음에 이제 탄산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차가운 탄산수 빈속에 차가운 거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이게 겨울에도 무조건 차가운 거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따뜻한 걸 못 먹어요. 아, 그거 되게 안 좋은 건데. 아, 그래요? 저는 네. 차가운 거 아니면 못 먹어요. 아, 여보, 아,
아침부터 차가운 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 아, 아니야 아니야. 나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걸 좀 먹어줘야 돼. 너 이게 자몽청 먹으면 또 몸에 좋잖아. 먹어줘야. 아 역시 맛있겠구만. 또 겨울은 청의 계절이지. 저 병 안에 붕어가 들어있는 거야? 자몽청, 자몽청. 아 자몽청이야. 나는 진짜 붕어를 먹지 않죠. 아니 근데 이거 빨갛게 보이시면 붕어. 이제 소화되는 것 같아, 이제. 어제 먹은 게 지금 소화되는 것 같아. 아니, 얼마나 먹었으면 어제 먹은 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되냐고. 어제 좀 많이 먹었어. 과식하고 탄산수 먹고 그러면은 뭐 망가지는 거지. 알았어. 밥 할 거니까, 여보. 당신도 뭐 좀 해봐. 야, 집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할 게 없는데? 말도 안 되지. 애들 지금 다 난리 쳐놓고 나갔는데. 응? 우리 어제 먹었던 걸 재활용해서 밥 한 개. 나물로. 아, 나물. 되게 싫어. 아, 톤이 뚝 떨어져. 아, 나물. 누가 하라고? 애들 아침에 갈 때 정신없이 가는데 다 막 벗어놓고 가죠. 막 벗어놓고 그냥 가니까 집이 어지를 수밖에 없어. 네, 와이프는 음식을 되게 잘해요. 지금 딱 봐도 건강식인데요? 네. 어? 아욱이 위에 좋대. 아욱 좋죠. 아욱고기? 응. 그래서 아욱고기 준비했어. 아, 맛있겠다. 어. 음식 잘해요, 되게. 미가 약한 사람들은 항상 조심한단 말이야. 우와, 이렇게 또 진짜 건강식으로 다 챙겨주시네요. 아, 진짜 건강식이다. 원래 이 비빔밥을 비빌 때는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 그게 뭔 중요해. 되게 중요해. 추가, 추가. 젓가락으로 비벼야지 잘 비벼져.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이건 중요해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엄청 많아지는 거야. 계속. 그러고서 아, 이거 다 못 먹겠는데? 하고 다 먹는 거지. 항상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먹어. 근데 약간 우리 와이프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축 키우듯이 좀 이렇게 주는 것도 약간 그런 시골 사람 소 영혼 소 영혼 그게 아니고 저거를 양껏 먹어야 딴 걸 안 먹어. 아 어머 왜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응? 꼬꼬지 마. ...이 밥을 또 남기셨어. 나 좀 먹어줄게. 동안 먹어. 응? 맨날 그래? 다 먹어주니까 살찌는 거잖아. 알았어. 이거 남은 거 어떡하지? 선배님 드시겠죠. 싸봐. 싸드릴게요. 잘 싸, 잘 싸나? 네. 음식 아까우니까 잘 싸나? 설거지 덩어리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 그래. 뭔가 부족한데. 어? 다시... 어? 걱정하지 마. 응, 알았어. 뭐야? 왜 저거 가스레인지 올려? 라면? 혹시? 왜 그래? 소화 안 돼. 소화가 안 되지. 응. 어, 그만 먹어. 그러니까. 그냥 다 먹었다. 그래. 잘 먹었네. 왜? 비빔밥 먹으려고. 왜 먹어? 오 마이 갓. 아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아, 내 위는 괜찮아. 진짜. 두 개나 먹으려고. 어, 두 개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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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많아.
그만큼 먹고 라면을 또 좀 먹고. 네, 오지연 씨처럼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은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위염 발생할 확률이 1.9배가 높은데요. 식사하실 때 뇌가 충분히 음식을 섭취했다고 느끼도록 20분 이상 천천히 또 최소 20번 이상 충분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박이다. 다 먹냐. 진짜 안 좋은 거 다 한다. 최고다. 맛있던데. 뭐하게 이제. 옛날이야. 주식시장을 봐야죠.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야, 야. 아유, 안 돼, 안 돼. 여보! 어? 잠이 안 돼?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 먹자마자 누우면은 역류성 식도염 생긴다고. 그래, 복지사님 말씀 좀 들어요. 네? 왼쪽으로. 누워있지 말라고. 나 누워있진 않아. 고개 들고 있어. 그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들고 왔고. 아니 이게 위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실험해본 결과 맞더라고. 근데 이제 위가 나빠질 만하네. 그죠. 자기는 안 먹어. 조회수도 올려야. 조회수 올려야죠. 네. 안 돼. 아우. 식사 후에 바로 눕게 되면은 위장 간 내에 음식물의 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위산이 분비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에 걸릴 위험이 1.7배가 높아집니다. 식사 후에 눕고 싶다면 적어도 30분 이후에 눕는 것이 좋겠습니다. 먹고 자니까 그렇지. 응? 먹고 자니까 그렇지. 어휴, 어지. 운동해, 운동. 빨리 일어나, 운동. 앉아, 앉아. 운동해. 머리가 까치집이 엄청 좋네. 아, 탄산수 이런 거 마시지 말고. 네. 스윗하셔. 아, 겨울에 아직 운동을 안 해가지고. 복지사님. 진짜. 복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네. 고맙습니다. 지원이를 계속 옆에서 케어는 해주시는데 감사해요. 따르질 않네. 아유 참. 우리의 운동기구. 자. 진짜 오랜만에 한다. 열심히 해. 아우 나도 돌린 것 같아. 계속. 아우 참 눈 갖고 와야겠다. 뭐 갖고 또. 탄산수 하나 먹으면서 해야지. 너무 아, 탄산수 또 드신대요. 아, 지금 또? 탄산수 전 진짜 좋아해요. 저거 안 되겠어요. 저거 다 이제 압수.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진짜. 소화됐어. 소화 되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지금 몇 시냐? 지금? 응. 3시 20분. 어? 응? 애들 데리러 가야겠다. 아빠 가야겠다. 애들 데리고 가야 돼, 애들 데리고 가야 돼. 운동 너무 조금 했다. 어?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함께 갔다 와서.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을 먹어야지. 잠깐. 기다렸어. 가자. 어? 여기가 학교예요? 아 여기는 아, 이제 뭐야? 앞에. 네? 뭐야 이게? 따뜻한 거 좀 먹어줘요. 춥잖아요. 따뜻한 거 먹어야지. 애기들 데리러 갔는데 왜 갑자기 식당 오셨어요? 아까는 그냥 아침, 늦은 아침이었고 지금은 늦은 점심. 그냥 주무시고 일어나서 드시러 오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추운 날에 칼국수 먹으면 이렇게 좀 몸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풀리는 느낌. 근데 맛있겠다. 아 근데 맛 맛은 있어요 진짜. 저기가 맛있어요. 나도 순간적으로 맛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 칼국수 면에 사용되는 그런 밀가루가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산까지 같이 분비가 촉진이 돼요. 그래서 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물 또 원샷. 우와, 진짜 대단하다. 클리어. 따뜻하네, 몸이. 온몸이 따뜻합니다. 아우. 자, 이제 아이들 이제 데리러 가는군요. 지금 형수님은 다 처음 보신 상황이라 놀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예요? 아, 유혜리가. 아, 배들이 만든 거야? 엄마, 시은이, 나 배들이 자기만 제일 예쁘게. 자기 이거 보라색 이거 했네. 자기만 제일 예쁘게. 맞아, 배들. 어? 아, 촬영. 촬영. 막내야, 막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지금 학교 앞에서. 정말 귀가 엄청 따가울 정도로 말이 많. 있었던 일 다 얘기해줘야 돼. 앉아서 돼야 돼. 바나나 방송. 점심으로 바나나 먹어. 맞아. 언니 여기 나 찍어준다. 첫째. 아. 과연 이건 뭐야? 파프리카라고 해네. 머리 먹자. 딸기는 없어? 딸기는 없어. 그거 엄마가 써준 거야. 응. 파프리카가 배란 거 먹어. 나 파프리카 좋아하잖아. 어? 파프리카 먹어. 뭐 먹었어? 말랐나? 말랐나요? 문 열 백조색이야. 약간 나가시야. 문 열 백조색이야. 아빠는 오늘 아침에 비빔밥 먹고 비빔면 먹고 뭐야? 사골 그거 먹고 얘네들 라면 금지라서 지금 라면 먹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네. 너무 안 돼. 뭐 먹을 건데? 오늘의 요리는 맛있는 거. 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좀 이게 자기가 한 음식을 계속 먹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음식 계속 바꿔요. 저녁마다. 샤브샤브입니다. 야 외식할 이유가 없네 진짜. 와, 저렇게 보니까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외식. 아빠는 좀 이렇게 채소. 매콤하게 먹을게 아빠. 아니 근데 또 오지현 씨 거는 왜 또 저렇게 고추 기름을 따로 저렇게 넣어요? 아니 넣으셨어요? 이 고추 기름에 사용되는 고추에는 이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매우게 드시게 되면은 이 식욕 증진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위 점막세포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국물 이상해. 진짜 무슨 라면 끓이는 거 같은데 아빠 거의 너무 매워. 와. 약간 포거 스타일이야. 근데 조금 햄이 많이 먹어요. 서로서로 그 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렇게 안 매운 거. 아빠는 좀 매운 거. 제가 매운 거 좋아해요. 그거. 마라탕. 아, 마라탕 느낌으로 네. 좀 먹고 싶어서. 혼자 다 먹을 거예요 그거? 많지 않아. 적게 넣은 거야. 진짜요? 좀 많아 보이는데. 배추 세 장밖에 안 돼. 진짜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 아니야. 형님 이겼다. 먹어봐도 돼요? 내 생각이야. 저거 뜨거운 거를 저렇게 호호 안 불어. 아, 그 바로 드시네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해. 제일 많이 넣어주세요. 불안해? 아빠가 다 먹을 것 같아? 네. 나 많이 안 먹어. 아, 아빠 쪽 냄비로 들어갈까 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대리가 오징어 튀집.